오늘은 모두들 아는 그 라면 투움바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야. 시작해 볼게. 양파를 잘라 볼게. 양파는 채 썰어 주면 돼. 그 다음에는 양송이를 잘라볼게. 라라라라따. 그리고 버섯한테 얼굴을 만들어줄 거야. 내가 버섯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. 버스가 지나간다. 거기 섯섯. 그럼 이렇게 버섯까지 완료가 됐어. 이제 우리 분위기를 후끈 달궈볼까? 올리브유를 잘 이렇게 둘러주면 마늘을 먼저 볶아줄 거야. 우와 냄새! 우와 맛있다 벌써.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았다 싶으면 양파를 볶아볼게. 오우. 와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다니. 자 이제 새우를 볶을게. 후추추추추. 아 좋아. 이제 넣었으면 조금 볶아주고 이 상태에서 우유랑 버터 넣어줄 거야. 우유는 300ml 정도. 그냥 불을 살짝 더 키우고 여기서 이제 버터를. 오 뭐야? 녹았어 버터. 아미를 너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시면은 버터가 녹아요. 버터를 넣어주고 젓가락으로 버터를 녹여준다. 좀 자글자글하게 끓여주면 된다. 불 살짝 줄여놓고 넘칠 수도 있으니까 완두콩을 넣어볼 거야. 어? 봤어요? 오, 스탑, 릴렉스. 와, 냄새. 그 다음에는 이제 양송이를 넣어볼게. 양송이를 양송송송 넣어주고. 어, 무서워, 스마일. 여기 안에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. 자, 이거는 그 라면 스프야. 3분의 2 정도 넣어주면 될 것 같아. 맛있어요. 500%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치즈 두 장을 넣어줄 건데 치즈는 슬라이스 치즈를 두 장 넣어주면 됩니다. 치즈. 면은 내가 아까 미리 또 삶아놓은 그 면으로 이제 요리를 시작해볼게. 맛있다.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 안 맛있을 수가 없어. 우리가 이제 모히또를 만들어 볼 거야. 투움바 파스타가 살짝 느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느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. 깔끔하게 짜낸 것 같아. 자, 그 다음에는 이 글라스에 착즙한 라임을 넣어줄 거야. 그리고 설탕 1티스푼. 애플민트를 빻을게. 자 이렇게 간단하게 향만 나게 익혔으면 이제 여기에 민트를 살짝 넣어주고 민트를 넣었으면 얼음, 시원한 얼음 그리고 라임으로 좀 데고 마지막으로 탄산수를 부어줄게. 오우! 그 다음에 빨대까지 꽂아주면 끝! 아, 자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아. 이제 마무리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 우리? 자 파슬리를 조금 송송송 뿌려주고 자
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오늘은 이렇게 그 라면 투움바 파스타를 만들어 봤어. 위니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직접 요리를 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서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태잖아.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위니가 꼭 집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. 다음번에 또 먹자. 안녕.